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은 핵실험 강행 시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미국과 각을 세웠습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끝냈다는 관측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미 백악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도 열어뒀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원한다는 고위급 서면 메시지를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추가 제재안을 비판하고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If DPRK conducted testing constituted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N Security Council should clarify convincingly why ICBM test by United States hostile to us is not regarded threat to the DPRK.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며 나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물론 안보리 결의안 채택 불발 모두 비판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stop such provocative actions, abide by all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spond to the call for dialogue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가 소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상정된 토의 의정들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상 수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선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 위원장이 핵실험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